네, 안녕하세요. 젠지의 서폿을 맡고 있는 리엔지 손시라고 합니다. 어, 일단, 2회형 경기로 이겨서 당연히 기분이 좋고, 되게 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사실 죽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사실 죽어도 그때 상황 당시에는 루시안이 라인을 다 로스가 나면서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두 번째 죽었을 때부터는, 어, 이거, 이거, 이제 더 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급해지진 않았고 봤더니 2대2만 보면 계속 계속 주도권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잘한 것 같습니다. 사실 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계속 게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엄청 어, 뭐 엄청 크리티컬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상관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페이 선수가 지금 2년 차인데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또 잘해질 것 같은 선수여서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저도 옆에서 잘 보좌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제가 듣기로는 페이 선수가 엄청 로봇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생활해 보니까 <laughs> 어 굉장히 되게 재밌는 친구고 앞으로 더 친해지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아 저는 오히려 둘다 그런 타입인 줄 알았는데 둘다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아 둘다 굉장히 어 재밌는 친구들이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어 당연히 너무 잘하는 선수고 원래 아내왔고 어 같이 또 해보니까 그게 더잘 느껴져서 굉장히 좀 저도 그렇고 케인스 선수도 그렇고 같이 스텝업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제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저제 생각하기 케인스 선수가 막 엄청 내향적인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에, 별로 그렇게 내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 당연히 이도 한 적은 없는데 어찌저찌 잘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랑 기인이와 대화했을 뿐인데 나머지 선수들도 잘 대화해서. 그렇던 것 같습니다. 어, 당연히, 김 선수가 전에 있던 KT팀에서는 팀원들한테 짜파게티를 굉장히 자주 끓여줬는데, 이번 연도 선수들한테는 막, 안 친한 건지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, 잘안 끓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본다면, 한 번쯤은 끓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. 그냥 마음으로서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사실 뭐 너무 초반 단계라서, 그냥 너, 기대하는 것도 없고, 아, 그니까, 저 혼자 막 들뜨는 것도 없고, 사실. 그냥 초반에는 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일단 제가 굉장히 기억이 좋았던 팀이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억 그대로 되게 좋아, 좋은 팀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네,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원딜이 챔피언 원딜 챔피언들이 서포템을 가는 게 저는 챔피언이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, 그리고 저희도 아직 막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한걸한 한 거라서. 뭐가 확실히 좋다, 안 좋다, 이렇게 말은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당연히 우승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, 어, 해가, 해가 끝나는 롤드컵이란 큰 대회에서까지 좋은 폼을 유지해서 어떻게 더 좋은 경기력을 나아갈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뭐, 너무 설레발이고, 지금 시즌 중이라서 어떤 팀이 잘해질지, 또 전지가 못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, 뭐, 거기까지는 <laughs> 안 가도 될것 같고, 그냥, 그동안 하던 대로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오프라인 롤드컵 우승입니다. 일단은 잘해질 자신도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팀원들과 좋은 팀원님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냥 서로 서로 많이 배우다 보면 좋은 성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 일단 저희가 2연승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 저희는 안주하지 않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.